무일푼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은 내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20대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송사무장 쇼의 송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일푼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투자할 돈을 모으고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돈을 모을 때 모으는 도구는 원래는 직장이에요. 그죠? 이 직장을 갖는 것만으로도 항상 목표를 갖는데 지금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무일푼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직장을 통해서 모은 돈을 자본 수익으로 불리는 이 단계까지 준비를 마치는 거를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냥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목표는 항상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방향 설정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자기의 원칙대로 공부를 거기까지 하고 자기가 설정한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첫 스승을 누구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완성한 다음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장이 좋았더니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코인 대부분 공부해서 그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주변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0대는 귀가 엄청 얇아가지고 돈을 잃기가 정말 쉽거든요. 머릿속에 무조건 남이 벌었든 말든 신경 쓰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나는 내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완성한 다음에 나는 돈을 넣겠다. 그래야지 돈을 잃지 않으니까 그 부분 공부 시작 전에 마음 먹어야 되고요. 한번 어설프게 투자를 하면 그렇게 해서 돈 벌면 그게 더 문제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투자를 대충 하거든.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추천해줬는데 올랐어. 그러면 나중에 그 부동산 사장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공부의 완성이 중요한 거지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익이. 운 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해갈 수가 있는데 공부의 완성을 하지 않은 분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훅 간다고 하잖아요. 이 부동산도 어떤 거든지 겸손해야만 하고 내가 조금 한다고 해서 막 한 번에 다 사고 해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공부의 완성을 하려고 마음 딱 먹었고 자 그 다음에 사람에 휘둘리지 말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이든 유튜브 SNS를 보면 전문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컨설팅 목적이거나 아니면 공투 목적이거나 저는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공투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투하고 전문가한테 하는 공투하고는 또 달라요. 물론 이거를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목표는 이거예요. 내 자신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런데 나는 어떤 공투 모임에 있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내가 부자가 안 됐다. 부자가 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 시스템 자체에서는 항상 내가 내 자산을 늘려가고 내 월세를 늘려가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만 되는 거지. 정말 막 엄청나게 큰 사례 얘기를 하면서 그거 자체만으로 공투 모집 하는 거는 그거는 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벌어주는 거라고 봐요. 내가 적용할 수 있느냐? 내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은 내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투 시스템도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 내가 거기에서 했던 거를 내 자신이 또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좀 그건 괜찮지만 단순 목적으로 공투를 한다거나 컨설팅 목적이거나 하면 잘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밖에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컨설팅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회원분 스스로가 공부의 완성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6년, 17년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융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컨설팅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중에서도 저는 부자가 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컨설팅이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지만 처음부터 내 자신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만이 그 부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시작할 때 방향 설정 이거는 꼭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는 그건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대예요. 돈이 없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무조건 돈을 모아야만 합니다. 투자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고 딱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 기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돈이 없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돈 모아서 공부해야지. 돈 모으면 오히려 공부의 완성에 소홀하게 돼요. 그냥 내가 종잣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모아갈 때 오히려 나는 그냥 내 목돈이 모일 때까지 공부할 능력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저한테는 혹독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이때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접니다. 청년 20대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을 때인데 이때는 사이다도 안 써먹었어요. 사이다도 몇백 원도 안 썼어요. 이 티코가 그냥 티코가 아니죠. 슈퍼 티코예요. 제 거는 풀옵션이었거든요. 저때 제가 자존심도 있고 한데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겠어요? 안 얻어먹겠어요? 여기 멤버들 있지만 멤버들은 돈을 기본 품위 유지비라고 해서 지출을 하지만 저는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때부터 아버님께서 편찮으시다. 그래서 나는 병원비로 무조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딱 인지시키고 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저는 수입의 90% 이상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부만, 그러니까 책, 신문 그런 것만 썼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 4년 반 기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돈도 안 쓰고 친구도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어울려야 재밌게 노는데 제가 얻어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거의 혼자였었고 차도 티코를 부동산 3개 살 때까지 타고 다녔어요. 계속 최소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5천만 원이 또 금방 모여서 5천만 원을 또 잃을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또 5천만 원을 더 마련을 한 겁니다. 목표를 해서. 그럼 5천만 원을 한 번에 잃더라도 5천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실수하지 않고 두 번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는 무이푼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면 종잣돈 모으는 거하고 신용 부분을 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이 5천만 원하고 신용이 좋은 사람의 5천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신용이 좋은 사람의 5천만 원은 몇 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의 5천만 원은 그냥 딸랑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사업자 대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청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연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용 관리를 반드시 좀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5천만 원을 목표하고 신용 관리를 잘 해 나갈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돈이 부족할 경우 저는 무조건 노동으로만 돈을 모아야 됐고 또 돈이 모여야지만이 최소한의 사업을 할 자금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스마트 스토어 열풍이 불었어요.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시장은 매년 37%씩 성장한대요.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니까 경매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또 떨어져 나가는 인원도 많고 적은 사람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야 그거 끝났어 이제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 다음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 사람은 딱 보여주는 거 그것만 따라하고 안 되면 안 되네 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보다 쿠팡 하는 사람은 적고 쿠팡 하는 사람보다 구매 대행 하는 사람은 적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경쟁이 덜한 겁니다. 제가 경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매를 할 때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더 갖춰갔는데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점점 갈수록 줄어들어요. 지금도 쿠팡 하면 우리 행크TV에서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잖아요. 30대 청년분하고 20대 청년분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젊은 분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출표, 뭐 세금계산서 이런 것까지 다 사업적 등록증까지 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실제로 좀 놀랍더라고요. 2천만 원에서 20억에서 95억에서 올해 이제 120억에서 150억 사이 되는데 시작한 금액도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구매 대행 같이 하는 것도 여기도 1천만 원 미만 으로 했는데 이제는 1천만 원 미만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에이블이라고 이분도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이분도 한 달에 4천 정도까지 많이 찍었을 때는 그런데 직원까지 두고 하니까 1000에서 2000 사이는 정말 안정적으로 직원을 두면서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 스토어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 그만큼 스마트 스토어에는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스마트 스토어 이 부분은 당연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부분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처음부터 쿠팡 시작할래? 구매대행 시작할래? 이런 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매를 시작한 다음에 뭐 공매를 하고 뭐 신탁 공매를 하고 하는 것도 경매가 밑바탕이 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나는 신탁 공매부터 할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느 사업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고 아 이런 시스템으로 수익화가 되고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가 되는 거구나. 그럼 그걸 보고서 또 경쟁이 덜한 쿠팡 그 다음에 동아시아 뭐 마켓도 있다면서요. 그런 마켓도 하고 이걸 갖다 팔 수 있는 거는 아직도 너무 많은데 그런 성공 사례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도전을 하는데 두 번째 건은 또 하는 사람은 적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20대 청년이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제가 벌어들이는 노동 수익 그걸 버리지 않고 부업으로 온라인 마켓을 할 겁니다. 어찌 보면 노동 수익 이상으로 더 커질 수가 있고 우리가 경매 물건을 찾을 때 하나 물건 발견할 때 짜릿함을 느끼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마켓 아이템을 찾을 때도 짜릿하고 아니면 어떠한 플랫폼을 찾았을 때도 좀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정말로 돈을 벌고 실전에서 성과를 거둔 분이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면 경쟁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20대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블로그하고 인스타는 할 거예요. 지금도 제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거예요. 블로그를. 제가 블로그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아 사무장님 이제 유튜브의 시대인데 왜 이제 와서 블로그 하세요?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것을 쌓아갈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템이고 그걸 통해서 인스타나 만약 유튜브 이렇게 나간다 하면 그냥 그런 밑바닥이 없이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또 블로그는 이게 유행을 타지 않고 계속해서 쓰는 곳이 많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 앞으로 내가 무언가가 됐을 때 이 마케팅에 정말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초부터 거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아, 블로그 만들었는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야지 올 거 아니에요. 블로그로 보면 진단이 나와요. 이 블로그는 머무르고 싶은 곳인지 아닌지 내가 객으로 그냥 한번 딱 방문했을 때 이 블로그에 이웃 추가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면 내 블로그를 어떻게 꾸며갈 것인지 나올 것 같아요. 늘 항상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 몇 분 조언을 해드렸는데 하루 1 방문자가 2만 명까지 되고 그 스토어를 통해서 우리 행크 회원분들이요 지금 다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다음에 그 블로그로도 뭐 40만 원씩 매월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특출나서가 아니라 제가 피드를 해드렸던 분이 그렇게 되니까 저도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것도 다 배워서 하세요. 배워서 배우는 건 행크에서 자꾸 안 배워도 돼요. 정말 잘하시는 분한테 배워서 하면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세팅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블로그를 하게 되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소통을. 오늘 여기 참가하신 분들 많이 부럽잖아요. 이렇게 한번 오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인스타나 블로그가 돼 있다고 하면 서로 하트를 날릴 수 있잖아요. 하트. 내가 내 블로그를 키워가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하고 댓글을 달 수 있으면 내 인맥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할 때 정말 또 중요한 게 인맥이거든요. 인맥 있으면 내가 뭔가 물어볼 곳도 생기고 같이 함께 할 사람도 생기고 정말 좋아지는데 그 채널을 블로그를 하고 있고 내가 인스타를 키워간다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죠. 오, 우리 갑자기 하트가 많아졌어요. 오, 이렇게 유튜브로 채팅하는 것도 소통이죠. 또 블로그가 돼 있으면 저는 이거 생각하면 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는 사이다도 안 사먹었잖아요. 정말 몇백 원도 안 썼는데 그게 아니라 블로그 하나만 딱 키워놓으면 안 먹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귀인 대접 받으면서 공짜로 식사하고 공짜로 여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종잣돈 모으던 시절에 원래는 혹독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블로그나 인스타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혹독한 시기지만 블로그나 인스타를 하는 사람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일주일에 7번 7일 열심히 살 필요 없다 그랬죠. 2-3일만 열심히 해도 충분해요. 내가 놀고 놀면서도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쓸 돈이 없어가지고 방구석에 혼자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블로그만 잘 키워놔도 그냥 체험단으로 귀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크TV에서 나왔죠. 고샤크님 이분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 공짜예요. 다 공짜. 미용실
사실도 그냥 협찬 붙으면 이분은 그냥 갔다 온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라 갔다 와서 피드를 올려주는 거니까 팔로워 1000명 정도만 만들면 협찬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험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쓰는 비용을 내가 내 돈을 냈고 썼다고 하면 300만원 그 이상인데 체험단 이것만 한번 해놓으니까 여기저기서 여행도 풀빌라도 그냥 공짜고 호텔도 공짜고 정말 맛있는 고급 음식도 공짜고 헤어도 공짜고 블로그를 안 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이거 고샤크님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샤크님이 강의는 하시는데 인플루언서 강의가 있고 이렇게 체험단이나 이런 협찬받는 그런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듣고서 이분도 엑시터예요. 부자 갱호님. 이분이 저랑 팔로잉 돼 있어가지고 뜨는데 어느 날부턴가 계속 공짜로 이렇게 고기도 드시고 다니시더라고요. 보면 여행도 공짜로 다니고 이 맛있는 스테이크도 그냥 공짜로 먹으면서 여기도 보면 체험단 아니면 협찬입니다. 머리를 좀만 잘 쓰면 아까 제가 온라인 마켓으로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체험단이나 협찬 받으면서 내가 월 2,300 오히려 부자도 그 정도 소비를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거를 매월 2,300 소비를 하면서도 공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주도 청년도 1,000명 정도 됐을 때 에어비앤비의 비품들을 다 협찬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20대에 블로그를 쓰면서 제주도를 돌 때 내가 체험단으로 돌면서 블로그 보면 나와있잖아요. 블로그에 체험단으로 이거 쓴 글입니다. 요즘에는 명시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블로그나 인스타만 잘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즐겁게 시간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로 돌아간다 하면 이제는 사이다. 어차피 내 돈 내고는 안 사 먹겠죠. 돈 모은 데는 시장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을 영위하면서 부업으로 수익도 늘리면서 그 다음에 공부도 시작할 겁니다. 자,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럭셔리한 삶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매를 생각을 합니다. 경매를. 탑을 쌓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주춧돌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올라가는데 저는 가장 밑바닥이 되는 이런 게 경매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고 모든 공부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경매 공부하는 거는 내 자신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봉투나 컨설팅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곳에 회원들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잘된 사례만 보여주니까 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얽히고 설켜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는 이 방향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매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경매도 힘들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다고요. 경매 공부하고 아파트부터 한번 보시고 지금 아파트 경매 투자하기도 정말 좋은 시기죠. 불황에서는 거의 경매가 가장 좋습니다. 시기는 늘 바뀌잖아요. 바뀌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보이는 거 그런 거 공부도 하고 선순위 뭐 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해법을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봐보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느 한 지역을 잘 아는 것도 또 남들하고 경쟁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매도 하고 이렇게 경매라는 초석을 쌓았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씩 하나씩 계속 해가면 어느 순간은 나는 아 내가 돈 있는 거는 투자금 있는 거는 그냥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경매 공부를 해갔다고 하면 항상 내가 공부한 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방향 설정이 맞는지를 확인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행복제트크 카페에 들어오셔서 낙찰 알림 게시판을 보세요. 그러면 회원분들이 어떤 걸 낙찰을 잘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낙찰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회원들이 낙찰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성공담과 어떤 실패담이 있는지를 보신다고 하면 내가 경매를 시작하고 나서 방향이 그냥 직진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수익을 찾아서 나가면 이렇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방향 자체를 제대로 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경매 공부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블로그에서 경매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경매 공부를 마스터하고 이렇게 하나씩 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를 완성했잖아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내가 경매라는 사이클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단타를 해보는 거예요. 단타를. 단타라고 하는 거는 단기 수익이에요. 저도 처음에 야, 내가 이거 배운 걸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이게 공부를 해놓고 나서도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정말 경매장 가면 이거 내가 지금 입찰할 수 있는 거야? 입찰하는데 뭐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낙찰되는 거야? 정말 낙찰된 다음에 임대나 매매가 되는 거야?
정말 수익이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처음에 한 사이클이라고 하죠. 이 사이클이 가기 전까지는 이론하고 실전하고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만 딱 한 바퀴만, 이 사이클 한 바퀴만 돌고 나서는 맞았네, 이게 그거였네 라고 해서 자기의 확신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의 속도도 붙고 공부의 깊이도 더해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수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단기 수익으로만 하면 그거는 효율이 떨어지지만 처음에 내 공부하는 단계에서 한번 공부를 하고 내 공부한 게 맞는지를 한번 딱 사이클을 돌려보면 그리고 최소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보면 여러분들 1,000만 원 수익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수익을 목표로 한 사이클만 돌려본다 하면 그 다음에는 공부가 정말 재밌어요.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도 설정됩니다. 물론 단타만 계속하면 경매 자체가 단타 경매 직업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매장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제가 또 칼럼 썼던 대로 임대 수익도 좀 만들어 가면서 임대 수익을 가야지 내 자신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다시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종잣돈 5천만 원 모은 걸 가지고 제가 빌라를 봤던 아파트를 봤던 공매를 통해서 봤던 이거를 5천 대비로 한 2천 남길 수 있는 거를 만들어 가겠어요. 종잣돈 불리기를 할 겁니다. 물론 맨 처음 이 종잣돈이 충분히 뭐 1억에서 2억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임대 수익은 갖지 않을 건데 1억에서 2억 될 때까지는 이런 단타도 하면서 임대 수익도 세팅을 하지만 임대 수익은 세팅이 됐어도 나중에 또 매매도 같이 잘 돼요. 저는 지금 2008년에 매입한 물건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계속 보유하고 싶은 물건도 있었지만 매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투자금을 계속 불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도 불리고 임대 수익도 불려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수익도 처음에 뭐 30만 원, 뭐 50만 원, 그 다음 100만 원, 야 일 안 하고 누가 매달 10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임대 수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일 안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아름다운 수익이 저는 임대 수익이라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노동이 들어가요, 뭘 하든지. 그런데 임대 수익은 사놓고 임대 세팅하면 땡이에요. 정말 매달 100만 원이 나와? 이것도 제가 20대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뭐 300이 나온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야, 300이면 직업 하나가 생기는 거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면 4억이나 5억 정도를 가지고 나와서 이 300월세 나오는 걸 사는데 이걸 내 이런 목돈이 없어도 만들 수 있을까? 저도 늘 이런 의심과 두려움, 이 매칭이 안 돼서 했었는데 실제로 처음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가니까 되더라고요. 100만 원을 만든 사람은 300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500, 1000까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이 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기 투자만 여기 돼 있으면 이건 경매꾼이, 경매꾼. 맨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직업이에요. 경매장에 출근하는 사람 부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돈 번 것도 써야 되니까 똑같아요. 수익형 부동산, 내 월세를 늘려갈 수 있어야 되고 단기 투자하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를 절대 못해요.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수익형 부동산과 중장기 투자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부자가 되는 거고 이거 하나만 하는 사람은 꾼이 되는 거예요. 꾼이. 경매인들이 그동안 많았지만 정말 많은 부자가 탄생하지 않았던 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번에서 그냥 뭐 천, 이천, 삼천 벌면 그게 큰 거니까. 직장인들은 몇백 벌지만 나는 한 번에 몇천 벌잖아. 그런데 뭐 그 몇천이 매달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낙찰부터 매매까지는 6개월 걸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월급쟁이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단타도 되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접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경매를 알고 있으면 공매를 대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일반 매물에서도 등기부 등본 딱딱 볼 때 권리 분석이 되면서 권리 분석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시세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서진 않아요. 경매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억은 항상 중장기 투자에서 나옵니다. 중장기. 경매라는 고급 기술인 것 같지만 거기에 이런 중장기 투자가 조금만 더해진다고 하면 1년에 12번 낙찰받은 사람보다 아파트를 하나 사서 2년 보유한 사람이 수익이 훨씬 커요. 그 사람 매일 경매하고 명도하고 막 인테리어하고 했는데 그냥 아파트 하나 사놓고 딱 보니까 1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더 벌었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투자를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기초가 되는
아파트를 알아야만 한다. 어떤 게 좋은 아파트고 어떤 게 사람들이 좀 수요가 몰리고 어떤 게 매매가 좀 잘 되고 어떤 게 좀 저평가가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파트와 더불어서 재개발, 재건축 이것까지 갖추신다고 하면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세팅이 되는 겁니다. 특수물건으로 중장기를 하는 거는 정말 멘탈이 되게 강해야 되는 거고 아파트로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훨씬 수월해요. 여러분들이 경매에서 경매만 딱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경매에서 좋은 아파트 찾는 것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될 빌라 그런 거를 골라내는 것도 이거는 소액으로 서울 아파트 뭐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가도 한번 배워보시고요. 상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몰랐을 때는 다 하지 말아야 될 거지만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상가는 제가 부자의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대 세팅 지금 막 제가 하나씩 살 때마다 월 500씩 받는 것도 이제 생기고 그 이상 받는 것도 생기지만 여러분들도 뭐 100, 200, 300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는 또 상가가 가장 또 좋은 임대 수익형 물건이기 때문에 저는 상가 공부를 할 거고 상가 같은 경우도 대출을 뭐 지금 80에서 90%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80% 받고 여기에 보증금까지 더 받는다고 하면 사실 돈이 그렇게 크게 묶이지 않거든요. 내가 돈 뭐 5천에서 1억이 된 다음에 이거를 월 2,300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 90% 이상이 할 거예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실제로 좀 익혀두면 무리하지 않고 내 물건 나오기까지 좀 잘 골라낸다 하면 그래도 임대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상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상가는 두 가지면 땡이잖아요. 공실 없는 상가, 임대가 얼마 있는지, 임대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 두 개만 알면 돼요.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가가 없는 사람이야.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상가를 안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책만 공부해. 책만 공부해서 막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막 이렇게 하는데 예? 맨날 집에서 상가 살라고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 핵심 공실 안 나는 상가, 임대료 잘 받을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좀 발품 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상가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상가에서 임차인들이 어떻게 더 하면 막 사업을 잘하게 되네. 그래서 저는 사업도 하나씩 해가게 되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경매 이런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상가 하게 되면 그 다음 사업도 이해하게 되고 토지도 이해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순서대로 갈 것인지 가장 처음에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이 순서대로 다시 걸어갈 것 같아요. 이 정도로만 가도 충분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대 송사무장 돌아간다 하면 경매부터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온라인까지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게 바로 무일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더 쉬워졌어요. 전 지금 딱 봤는데 더 쉽더라고요. 왜냐면 온라인 마켓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블로그랑 인스타가 있으니까 글을 못 써도 블로그나 인스타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신다고 하면 즐겁게 공부하면서 돈도 내가 월급으로 설계하지 않고도 충분히 돈도 좀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는 20대 분들은 더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때는 제가 나이트 왜 갈게요? 일할 데가 없어서 갔어. 일할 데가 없어서. 그때 나이트클럽이 돈을 가장 많이 줬거든요. 다른 데는 그 정도 돈 벌려고 하면 몸이 많이 힘든 직업밖에 없었어요. 제가 제 친구들, 동기들이 취직했던 회사보다 더 많이 벌었었으니까요. 지금 다시 이렇게 20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뭐 힘들다고 하는데 집값 올라가 있는 거는 그런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저 때도 그랬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게 되면 다시 오름 집값까지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리푼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모두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